그때 행진 고향 가는 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의 담당 강현수입니다. 네, 특집 공개 방송 서울. 지금 서울에서 이제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수원을 지나서 지금 천안 쪽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로트하면 고향 가는 길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요, 그래요. 계속 트로트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과 연관이 돼 있죠. 네, 설과 네.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어르신들 흥을 대면서 유교를 겪고 또 을남전을 겪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트로트를 흥얼거리는데 아마도 외롭고 힘드신 분들 설을 혼자 보내신 분들 어르신들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트로트 대행진이 위로가 되는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자, 저희 트로트 대행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또 가수분들 좀 불러주시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네, 이분의 이름이 서울이시네요. 제 고향과 같은 서울이세요. 네, 김서울 씨가 부릅니다. 벽창호 당신. 조가상가 집을 지으
삼아 불행을 나누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대담을 손을 맞잡고 그를